fields, the sun in your hair. We made it river, I swear. I can't believe that I've only known you a day. 짜잔! 경기도 생태! 여행을 책임진 유선 DB입니다. 여러분, 경기도에 온천이 있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진짜? 강원도 아니고? 네, 이렇게 추울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에서 뜨끈뜨끈하게 지지면 와,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. 우리 가까운데 지금 바로 콜! 이곳은 이천 테레베덴으로 100%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해요.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. 오, 즐겨봅시다. 오, 기대 기대 기대. 완전 설레요. 우와. 우와, 이렇게 사람들 노는 거 보니까 빨리 내려가서 놀아야 될 것 같아요. 우와. 우와, 온천수로 워터파크를 만들어놔서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네. 끝났구나, 알프가. 여기 오니까 어린아이가 되네. 이거 보자. 야. 위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아주 좋네. 그렇네. 아, 진짜 빨리 들어가자. 우와, 어때? 즐기는 거잖아요. 그치. 여기가 MZ세대 포토존이에요. 아~ 하늘과 물의 경계가 없는 듯한 진짜 둥둥 떠있는 느낌으로 사진 찍는 거. 오~ 진짜 너무 좋다. 진짜 우와. 자연에 둘러싸여가지고 보고 있는데 계속 멍 때리게 돼요. 그치. 이게 힐링이지. 진짜 너무 행복하다. 여러분,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이런 게 행복이지. 여기 스낵바 보여요? 여기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여기 위에 보면 테이블들이 있잖아요. 테이블에 딱 앉아서 음식을 딱 먹으면 돼요. 야, 이렇게 독립된 공간도 있으니까 좋은데요? 우리만의 공간입니다. 여기 물이 유수풀장이어가지고 흐르는 바위에 따라 이렇게 가니까 진짜 신선도름이 따로 없습니다. 너무 좋은데? 우와, 한 마리 물개가 따로 없습니다. 여기 뭐라 뭐라 보여요? 이게 겨울에 묘미지 온천에서 즐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래서 온천을 사랑합니다. 야, 서울에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곳을 왜 이제 알았지? 완전 좋아. 오, 완전 자주 올 것 같아. 가까워서 너무 편리하고. 아이들도 데려오면 진짜 좋아하겠다. 오, 여기 완전 아이들 놀이터인데. 이 연령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완전 완전 재밌다. 실내랑 연결돼 있어. 실내랑 실외랑 연결되는 구간입니다. 밖에서 신나게 너무 추워지면 이거 따뜻한 실내로 오면 되는데 이 안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실내존 있고 유황풀 있고 다양한 또 소파존이 있어요. 맞아요. 시향껏 재미나게 즐기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이벤트탕이 있는데 여기 탕마다 들어있는 성분들이 달라서 이 효능도 다 다르네요. 자기한테 맞는 탕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야, 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. 여기 포토포트도 있어요. 아, 진짜? 따라라라라. 우와, 진짜 대왕 고커스예요. 진짜 많이 보인다. 엄청 바삭바삭 잘 튀겨졌다. 오늘 떡기술, 떡기술. 괜찮아요. 여기는 찜질방인데 땀 주룩주룩 빼면서 한번 지져보려고요. 어떤 방에 가지? 그러니까. 여러 종류 방이 있더라고요. 한번 가봅시다. 57.2도? 벽이 소금인가? 모르겠다. 모르겠네. 오, 여기 22.1도. 오, 펜벤나무. 다 들어가 봐야지. 오, 완전 찬소방 아니야? 왜 시원해? 냄새 너무 좋아. 냄새가 너무 좋아. 너무 쾌적하네.
봄 날씨인데 요즘에? 이렇게 좀 누워야지. 완전 꼬송꼬송해.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요. 맞아요. 다 뻗어 계셔. 야, 여긴 좀 어렵구나. 여기 찜질방들도 소재가 달라가지고 효능들도 다 달라요. 바로 뜨끈뜨끈하니 바로 들어 누워야 될 것 같아. 오, 등도 따시다. 완전 지진의 느낌 그대로인데. 뭐야, 땀 하나도 안 났는데? 그래? 완전 개운한데? 황토방이어서 그런가? 겨울이어서 땀이 안 나나? 오, 67도야! 여기가 제일 온도가 높은 곳이야. 우리 맥반석 계란처럼 구워지는 거야? 우리 이제 군것질 해야지. 맥반석 계란에 식혜 탁 해야 완벽한 마무리가 되는 거지. 양심입니다. 이 맛에 찜질방 오는 거지. 와, 따뜻한데 지지고 왔다가 이거 먹으니까 이 시원함이 여기 이렇게 타고 내려갔어. 그게 이렇게 다 느껴진다고? 아, 진짜? 다시 폭나는 거 아니야? 와. 머리 깨진 거 같은데? 오, 진짜 아프다. 야, 뭔지 찜질방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오늘은 정말 지친 일상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듯한 시간이었는데요. 경기도에는 이곳 말고도 수십 여 곳에 온천 시설이 있어요. 게르마늄, 유황, 알칼리 온천수 등 몸에 좋은 다양한 온천이 화천, 포천, 이천 등 8개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. 맞아요. 전 세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. 여러분 모두 후끈후끈하게 불태워봅시다. 불태워봅시다.